자, 반갑습니다. 이제 정정 구조물의 처진 가처진각의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자, 2014년도 국가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균일한 켄틀버의 하중전일 때 B점의 처진각. 이제 이거는 식이 바로 나옵니다. 세타 B는 마이너스 2EI PA 제곱 플러스 2EI의 PEA의 제곱.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 바로 답 나오죠? 2EI분의 3PA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서울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캔틀리버의 B점과 시점의 처짐 B. B점과, 자, 처짐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자, 처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에 대한 B점의 처짐, 시점의 처짐, B는 얼마냐? 자, 먼저 B점의 처짐은 8 EI분의 W EL 4승입니다. 그러면 300, 128 EI분의 WL 4승이 나오고요. 자, 세타 C는 세타 B 부하기 곱하기 2분의 L은 128 EI분의 WL 4승 플러스 각도는 6 EI의 W 2분의 L 3승 곱하기 2분의 L 은384 EI분의 7 WL 4승이 됩니다. 따라서 처짐에 대한 비율은 128 EI분의 WL 4승 대384 EI의 7 WL 4승. 이거는 3대 7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국가직 시험 서울시험인데 B점의 처진각 이 식을 이용하는 거고 B점과 시점의 처진 B도 이런 식에서 두 가지를 다 구해야지 이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서울시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 자, 등분 포화중이 1.0, 직사에 따르면 B는 얼마? 다 주어지고요. 이때 최대 처진각입니다. 따라서 식도 그대로 갑니다. 세타 A는 24 EI분의 WL 3승은 24 E. 자, I가 얼마? 12분의 BH 3승. W, L의 3승. 2분의 2, E, B, H 3승의 W, L 3승. 이거 풀어 쓰면 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0.1. B 0.1 몇점 밑으로 갑니다. 곱하기 H 1m 3승. 그 다음에 W 얼마였죠? 1이었죠. 1 곱하기 10m니까 10의 3승. 날라오고, 날라오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1, 10, 20, 2분의 1 라디안이네요. 는 0.5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 서울시입니다. 자, 주어진 구조물에서 B점과 시점의 처진 B와 처진각 B. B점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진 B. 그 다음에 이 각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B는 2EI분의 P 2분의 L 제곱
은 8, E, I에 P, L 치고. 그리고 처진각 C는 세타 B. 똑같죠? 이거는 처짐이 같습니다. 왜? 여기 처진각은 이대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이 상태에서 C, 세타 B는 1.0입니다. 자, B는 3, EI분의 P, 2분의 L, 3성. 24, EI의 P, L, 3성. 세트 C는 Y, B, 플러스, 아, 왜 B가 아니죠? 24, EI의 P, L, 3성, 플러스 8, EI의 P, L, 제곱, 2분의 L은 48, EI의 5, P, L, 3승입니다. 따라서 B는 밑에 다 똑같아요. 48분의 5분의 24분의 1은 2분의 5분의 2, 0.4가 되겠죠. 따라서 처짐 각 B는 1대0, 처짐 B는 0.4,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국가직 시험입니다. 2012년도 국가직 시험. 자, B점의 처진값이 제로가 되기 위한 X의 값은 이런 식으로 응용률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먼저 P가 되고요. X가 됐을 때 B 지점에 N, B가 생길 거고 M, B가 생길 겁니다. 자, 시그마 M, B는 0. 시계방향 플러스. 따라서 MB PX는 0. 따라서 MB는 PX.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MB P는 0. 따라서 MB는 P다.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MB는 P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MB는 PX입니다. A점이고 여기가 L이다. 따라서 B는 3, EI의 PL 3성 마이너스 2, EI의 PX L 제곱은 0. 따라서 0이 되기 위해서 X는 3분의 2L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2012년 서울시입니다. 2012년 서울시 문제. 이 부분은, 자, 최대 처짐이 동일하기 위해서 이 P2와 P1은.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은 3분의 2, I1, P1, L의 1의 3승은 3, 2의 C분의 BH 3승, P1의 L의 3승, 4, P1의 E, B, H3승, L3승이 됩니다. 두 번째, 처짐 두 번째는 48, E, I2, P2, L2, 3승은 48, E의 12분의 B, E, H, 3승. P, E는 E, L의 3승은 4분의 1, P2, E, B, H, 3성, L, 3승이 됩니다. 따라서는 E. 맞죠? 따라서 4P1
E, B, H 삼성, L 삼성은 4분의 1, P 2, E, B, H 삼성, L의 삼성. 날라가죠? 날라가죠. 따라서 P 2, P1은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는, 자, B점의 처진각이 제로가 되기 위한 X값,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서 X로 가는 거고요. 최대 처점이 동일하기 위한 P2, P값은 이런 식으로 다 유추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19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